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단의 상징 38선과 DMZ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8선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었던 6.25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 분단의 이런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의미의 선이 38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38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어진 지 지난 1945년 이래로 올해 2022년의 이르기까지 오랜 동안 이토록 민족을 분단시켜놨던 이 선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이틀 뒤에, 즉, 이 태평양 전세가 완전히 굳혀지게 되자 소련이 급거 대선전포를 하고 참전을 하고 난 뒤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사할린, 쿠릴열도, 만주국으로 신속하게 군대가 진격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한반도 북위 38도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일반 명령 제1호에 담겨져 있는 내용처럼, 원래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경계선으로 삼았었던 의미의 선이 바로 38도선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38도선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지금처럼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던 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하나의 점령군이 그 지역의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당시에도 통행이 가능했었던 선이 38선이었었던 것이죠. 그랬던 선이 하나의 군사적인 선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자유로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겨성 근처에 초소에서 미군이 당시 이 38선을 경계하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어느 순간 이 선을 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군사적인 도발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것이 이어서 결국 38선을 기습 남하해오게 되는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1953년까지 계속되면서 이 38선을 두고 엎치락뒤치락에, 즉 남하했다가 다시 북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게 되는 하나의 선이 되게 되었고, 또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38 이북 지역으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진지전이 장기적으로 거듭되다가 는 과정 속에서 이 38선 지역은 이 동부 전선에서는 38 이북 지역으로 진격을 한 데에 비해서 서부 지역에서는 38 이북 지역을 일부 빼앗기는 일들이 거듭되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이런 무장 해제를 위한 선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지게 되는 군사적인 선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실제로는 38도선과는 다른 의미의 선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휴전선이라는 명칭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었고, 그 휴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는 또 별도의 선으로, 실제적인 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선이 휴전 협정 과정에서 휴전선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휴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DMZ이라고 하는 명칭의 또 새로운 선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부 지역에서는 38 이북 지역까지 확보를 해서 고성 지역까지 군사 분계선이 북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비해서 서부 지역에서는 개성 일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이 38도선이라는 것이 휴전선으로 대체되고 그 휴전선이 유지되기 위해서 DMZ라고 하는 하나의 군사 분계선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간에 이 쌍방 2km까지 비무장지대를 두게 되고 그 밑으로는 또 민통선 지역과 접경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이 이런 휴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이 되게 되었고 이것이 바다로 나가게 되면 소위 NLL이라고 하는 선들이 나오게 되면서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이 설정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늘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서해 5개 도서 지역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라든지 이런 연평도 이런 지역들이 늘 남북한 간의 해상 경계에 늘 경계선이 되게 되는 긴장의 끝이 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 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런 과정 속에서 DMZ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무장지대이기도 하면서 그러므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자연 생태계가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등장한 DMZ는 다시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생태계의 보호로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38선 혹은 DMZ와 같은 이런 경계들은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분단의 상징뿐만 아니라 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든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선진국과 개발대성국 사이에서의 남북 갈등의 경계법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경계선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벽들, 예를 들자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이라든지 EU와 비EU 간의 경계, 또 동남아시아와 호주 사이의 국경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경계벽과 같이 많은 이러한 분단을 위한 선들을 상징하는, 통칭하는 선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38선과 DMZ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넘어서 이런 분단의 벽들을 이제는 하나로 함께하는 소통의 벽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닐까. 우리의 바로 이 DMZ들을 바라보면 늘 그런 생각과 함께 이 38선 휴게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분단의 하나의 상징물이기보다는 이제 남북 간의 경계들 사이에서의 이런 대립 사이를 넘나드는 중간 휴게소의 하나의 상징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함께 하면서 우리 나라의 38선과 이 DMZ에 대한 생각을 한번 그 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려봤습니다.